사막의 오아시스가 숨어있듯 현대 문명으로 가득한 21세기 지구촌에도 여전히 원시의 자연과 태초의 순수함이 살아 숨쉬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순수해서 더욱 아름다운 땅 라오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만큼은 여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라오스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살아생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체 라오스의 그 무엇이 이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일까요? 지금 그 비밀을 만나러 갑니다. 아, 지키는 건 애들이 없어요. 이 영상은 조회수 목적이 아닌 채널의 건전성 확보와 잡동사니 영상 소진용으로 제작했습니다. 대충 30분간 편집해서 만들었기에 더럽게 재미없을 수 있으니 양해 바라며, 실시간 스트리머들이 핸드폰 들이대고 찍어서 형편없는 화질의 영상이 아닌 고화질의 생생한 현지 풍경을 아무런 생각 없이 감상하실 분들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번 영상을 통해 비엔티안에 방문하는 살짝 맛보았기 때문에 이곳의 평일 남문화는 어떤지 문득 호기심이 생긴 미노스. 하지만 정오가 되기 도전인데 이미 35도를 넘나드는 비엔티안의 무더위와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길거리로 인해 시작부터 불안감이 엄습하였지. 편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직업에만 여성 할당제를 요구하는 이중적 잣대의 한국 여성들과 달리 동남아에서는 건설 현장이나 정비소 등에서도 여성이 일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땀 삐질삐질 흘리며 개처럼 헐떡거리고 돌아다니는지. 하지만 아리따운 라오 처자와 데이트를 꿈꾸는 모쏠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 한국산 자동차의 불모지인 태국과는 달리 라오스에서는 종종 발견할 수 있지. 이렇게 무더운 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별반 차이 없지만 라오스에서는 사람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어. 소득 수준 대비 교통요금이 창렬한 라오스이기에 뚝뚝 기사들도 하루 두세 손님만 받아서 만원에서 만오천원만 벌면 장사 접는 분위기지. 이 무더위에 가을에나 입을 듯한 긴팔 맨투맨 티라니. 야릇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내. 도를 아십니까의 라오스 버전인가? 30분 만에 처음 발견했네. 비엔티안에 남아있는 사원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왓시사켄. 뭐 역사적인 의미는 관심 없고 이따금 아리따운 처자가 출몰하기에 왔는데 파리만 날리네.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여성의 실루엣. 근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불길함이 느껴지는데. 남자야, 씨. 라오 또한 태국처럼 성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인 듯해. 타는 듯한 갈증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으로 노점 식당에 도착. 비릿한 젓갈 냄새가 물씬 나면서 아줌마가 열심히 무언가를 빻고 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에너지 드링크 좀 마시려고 했는데 뭐 말이 통해야지. No noodles, the soup, papaya salad. Papaya salad? Yeah. Papaya salad? No. No. 패스밖에 없냐? 과일 주스가 땡겼지만 위생 상태를 보고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 동열해.
부침성 좋은 여고생이 뭐라 뭐라 하는데 여자 때문에 라오스어까지 배워야 하는 건가? 오케이. 이 더위에 긴팔 가디건 차림의 그녀들 보기만 해도 숨이 갑갑하다. 미지근하고 싱거운 펩시 갈증을 가중시켰어. 커피. 졸라 맛없네. 아까부터 여학생들이 드나들어서 궁금했던 건물, 그리고 역시나 그곳으로 향하는 그녀들. 10대 여고생들의 수다는 세계 어느 곳이나 전형적인 듯해.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여고생들이 아니라 여대생들이었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여자 셋 남자 하나. 그런데 그 남학생이 전혀 부럽지 않은 이유는 뭘까? 곧이어 또 다른 여자 둘, 남자 하나 패거리 등장. 마치 작업복 같은데 직업학교 학생들인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두 여학생의 암투. 하지만 이러한 삼각관계라면 난 그냥 사양할래. 더위 좀 식히고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물로 향한 미노스. 그리고 친절히 나를 안내해주는 한 여학생. 여학생들만 나무 그늘에서 널브러져 있는 걸 보니 여자 고등학교인 듯해. 그럼 안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 특이하게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은 없고 빈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듯해. 아, 대학교구나 이게. 와우. 시내 길거리와 달리 북적거리는 활기를 기대했는데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연히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만 아름답다는 거야. 학교 주변에서 군것질거리를 파는 건 이곳 라오스도 마찬가지인 듯해. 배가 고파서 접근한 게 아닌 건 뭐 모두들 알 거라 생각하고 가만 보자. 만 보자. 다코야키 가게 주인도 내 마음을 아는지 생긋 웃으면서 인사해 주었지. 더 이상 걷다가는 일사병에 쓰러질 것 같아서 쇼핑몰로 들어온 미노스. 아, 여기까지 편집하다 보니 더럽게 재미없네.
ฝากซื้อไหมครับขอซื้อได้